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응? 오늘 김치하는 날이잖아요. 응. 담글 김치가 더 어딨어요? 담글 김치? 응. 이건 뭐야? 이건 뭔지 모르죠? 꼬돌빼기. 꼬돌빼기? 이거는 밥상에 매일 올라가는 김치가 아니고 내가 아주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 약같이 조금 꺼내다가 아껴서 먹는 이게 김치거든. 아껴서 먹을 정도로 귀한 김치. 거거든 여수 지금.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있질 않아요. 근데 얘는 조그만 거나 큰 거나 이 뿌리 잔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키운 거는 요게 일자로 쫙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는 노지에서 햇볕 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새끼 친 게 많아요. 그럼 이게 더 좋게 자란 거네요? 그럼 노지하고 하우스하고 천지 차이지. 그냥 여수에서만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수 특산물이야. 근데 좀 쓰게 생겼어요. 쌉싸름 헌 게 이건 매력이야. 먹어봐. 아작아작 헌 거 안. 그렇게 안 써먹을만해. 이게 김치 담으면 그날은 이게 씁쓸름해. 3일만 되면 쓴기가 싹 가셔. 그날은 이게 씁쓸름해. 맛있지? 쌉싸름. 아작아작 씹어 먹어. 좋은 것도 돼야 되냐. 아유 진짜 써요. 아이 그래 쓴 게 이거는 매력이래. 이건 안 쓰면 얘는 가치가 없어. 나 이 김치 안 먹을래. 아 먹어. 이따 먹으라고. 너무 써요. 이따 담아서 먹으면 맛있어. 아니 이 쓴 걸 어떻게 없애냐고. 아이 없어져.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는. 아이 없어진다니까.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고. 나도 몰라. 몸에 어디에 좋아요 근데 이게? 몸에 좋은 거는 다 좋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귀한 김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긴 거 봤어? 생긴 게 딱 약초 같고 귀하게 생긴 게 인삼 뿌리 같이 생겼잖아. 응. 얘도 이렇게 딱 하면 인삼이 진이 나오면 사포니아가 이거 폭 나오잖아. 이것도 그거 비슷하게 이렇게 진이 나와서 이게 좋다는 거야. 입새기가 길으면 먹기가 네. 좀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어서 그래야 요 양념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식구들 먹을 거니까 쌉싸름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요게, 약이야. 아 그러면 쓴 게 맛있는 거야. 이게 한 4일 정도만 숙성이 딱 시키면 쓴맛이 없어져. 그냥 숙성이 답이에요? 응. 그 전까지는 계속 쓴 거예요? 응, 짭짤한거지. 근데 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잡두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야. 그래야 그래요? 근데 약을 좀더 맛있게 먹고 싶은 사람이 먹는 거구나. 응. 이제 이렇게 했지? 네.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요거를 해야 돼. 요게 지금 요거는 겨울 김치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갈까? 응, 엄청 맛있는 젓이야. 무슨 젓이에요 여기? 멸치. 멸치? 멸치가 왜 이렇게 커? 멸치 생젓.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져서 넣어야 돼. 이거는 짜다 못해 이렇게 건지면 소금이 여기서 덩어리가 굴러다녀. 그래야 얘가 상어질 안 해. 근데 이건 왜 이렇게 까매요, 할머니? 멸치 젓이 머리하고 다 조선 게 이렇게 검은 거야. 저는 그냥 막 간장 색깔이었죠. 아, 그거는 액젓. 이건 이 그거는 끓여서 걸린 젓이고 요거는 알맹이. 건더기? 응, 건더기. 아~ 그리고 여기에 네. 양념을 다 만들 거야. 풀도 두 컵. 고추씨. 여기 멸치가루. 멸치가루. 요거는 마늘. 요거는 생강. 생강? 생강도 반 스푼 정도. 요거는 육수? 요거는 고춧가루.
이거 왜 안 절여요, 할머니? 이건 안 절이고 해도 괜찮아. 아니, 이렇게 쓴데 써도 안 절여도 돼요. 왜요? 아, 맛있어. 그래도 먹어봐. 절이면 짜고 질겨. 이거는 잎새기가 많아서 절이면 질겨. 지금 이거 냄새 어때? 비린내 하나도 안 나지? 냄새 괜찮아요. 그래. 그 아까 넣었을 때 젖보고 놀랬잖아. 근데 그게 들어가야 김치가 익으면 그 구수한 맛이 살아있지. 끓인 액젓은 시원하기만 하지 깊은 맛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센 겉절이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내가 간을 봐야지. 석규가 아까 젖 따지는 거 봐서 안 먹을 것 같아. 맞아? 응? 쓰고 짜고 그래. 아우 써. 써. 에? 써. 아, 그러면서 저보고 양념 안 한 거를 먹어보라고. 아,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지. 아,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지. 내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가 먼저 쓴 거 먹고 석희는 맛있는 걸 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뜻을 모르고 그렇게 얄미운 소리만 하면 어떡해.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됐지. 근데 이거 밥 비벼도 맛있어. 다 됐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두려운데? 맛이 또 먹어봐. 쌉싸름한 게 그건 진미니까. 이것만 먹으면 당연히 맛있겠죠? 맛있지? 쌉싸름하니. 아, 근데 그건 사실 쓰긴 쓰거든요? 이 쓴기가 빠지면 확실히 맛은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진짜 인삼이랑 지금 인삼 막 이런 거랑 맛이 똑같아. 몸에 좋을 만해. 아니, 근데 이 쓴맛 빠지려면은 얼마나 익혀야 돼요? 집이 가야 이제 맛이 없어져. 아, 그럼 금방인데? 집이 자기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뭐 금방이야. 한 시간이지. 한 시간만 있으면 없어진다는 거잖아. 입에서는 없어지지. 아니, 이거 말고요. 이거는 한 이틀 둬야 된다 했잖아. 일단. 입에서는 내일 모레 없어져요, 정확히. 그러면, 아, 근데 이게 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쓰긴 쓰거든요? 자꾸 먹게 되네. 고추장 넣고 지금 생놈 잘게 썰어가지고 밥 비벼봐. 엄청 맛있어. 센 걸요? 응.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괜찮아. 잘게 썰을게. 네. 아, 근데 이건 맛있을 것 같아. 응, 고추장 넣으면 더 맛있어. 오, 냄새는 좋아. 이거네. 풋거름. 어우, 쓰긴 하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아주 제 스타일인데.